전에 대통령실 근무하던 이 김호진 전 관리 비서관은 얘기 들어보셨죠? 네, 저기 못 들으셨어요? 관리 비서관은 제가 압니다. 아, 아는 분이세요? 네, 난 예. 그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이분께 뭐 좀 미안한 것 어쨌든 이분을 통해서 하나의 사례로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 특혜 무자격자의 인사 문제를 좀 우선 짚으려고 그래요. 그 이 보면은 이분이 이제 관리비서관 할 때 그 예비비로 대통령 그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문제를 다 총괄하셨죠 그때. 뭐 담당을 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사실은 감사원에서 그때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 발표한 거 혹시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이번에 제가 각 국감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야, 보셨습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지적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물론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후원했던 인테리어 업체 21g 뭐 얘기도 나오고 21g이 좀 특이해서 제가 봤더니 영혼의 무게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분을 누가 추천했는지 여기서 묻을 나온 건 아니고요. 집무실 이전 공사에서 3.2억 과다 지급 문제 무자격 업체 관저 부수 공사에 무자격 업체 방탄 창호의 불법 행위로 편취 15.7억 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 사용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22-23년 정상 외교 뭐 등 관련해서 예비비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용산 대통령실 이전 650억 원 해외 순방 532억 원 등이에요. 근데 예비비가 2022년도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23년도에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사용하시고 문제가 있는 건 감사원 그런 감사를 받으면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비비가 그냥 주머니 쌈짓돈 쓰시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비비 사용 그 명세에서 이런 걸 좀 요구했더니 그것도 자료를 안 주시고 근데 이제 이 김호진 비서관이 관리비서관 이 용산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갑자기 자격 없는 분이 국토부 1차 안 가고 또 뭐 김천에서 선거 나간다고 그러다가 총선에서 졌어요 보니까 경선에서 그다음에 이제 공항공사 사장 얘기가 이제 요즘 내정설이 아주 강하게 퍼지고 있어. 그래 이제 이걸 질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용산 그 대통령실 출신 44명 전원이 재취업 승인율 100%예요. 금융 공기업 수억씩 받는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100%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승인도 좀 받았고 이걸 제가 이제 2차 질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짚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기재부니까 기재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질의를 하면은 기재부하고 이제 관세청, 국세청 뭐 이런 데 보면은 여기도 거의 100%예요. 몇 억씩 받는데 재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관세청 같은 데는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에 12명이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지? 경제는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이제 공공기관, 우리 장관님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네. 근데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낙하산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140명 중에 직무 관련성 있는 인사는 18명에 불과해요. 119명이 직무 연관성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대통령실 인수위 대선 캠프 출신 35명 국민의힘 계열 그쪽 관련된 분이 무려 85명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그걸 걸러주지 않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이 한마디로 윤 대통령 관련되는 분들로 대다수가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11명인가 그렇죠. 그중에 장관님 계시고 국무조정실 2차장이 있고 나머지가 민간인 9명인데 7명이 이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다 대통령 관련되는 분들이에요. 이게 이러니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무자격자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관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좀 개편 그다음에 재취업 대상할 생각 이런 거 장관님께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공운위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글쎄 지금 저희가 판단키는 저희가 그 운영 자체는 좀 관련법에 따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주시면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